방송인 샘 해밍턴이 호주서 일어난 여대생 살인 사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. 샘 해밍턴은 26일 자신의 SNS에 피해 여대생 이름을 언급하며 호주에 공부할 겸 일하러 갔는데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게 진짜 마음에 걸린다며 호주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해요 라고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요. 앞서 호주 언론은 지난 25일 한국인 워홀러 A씨가 브리즈번 도심 인근 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한편 호주 출신 샘 해밍턴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 누리꾼들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.